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셔야 여러분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저를 격려하러 오신 이유는 뭡니까? 정권 교체! 맞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자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톱10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사전투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를 했으니까요.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경제, 위기 극복, 평화, 통합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3월 4일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정의와 상식이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법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네, 두 후보는 사전투표라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촛불을 든 국민들을 생각했다. 아마도 2017년 탄핵 이후 이루어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상기시키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아마도 본인이 왜 야당 대선 후보로 소환됐는지 보수 진영 유권자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현주 의원님, 네. 두 후보의 사전투표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후보 진영에서 보면 사전투표를 할 것이냐, 본투표를 할 것이냐, 예. 어디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전략적인 포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강원도 쪽에서 사전투표를 하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장소를 이제 바꿨습니다. 아마 요 근처에 있는 이 소공동에 있는 이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금요일 날 되면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이 광화문이라는 지역 자체가 촛불 시위라는 이제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그때 2016년, 17년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온전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쩌면서 보면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미리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특히 젊은층들, 넥타이 부대가 많이 있는 이 이제 소공동에 와서 투표를 하는 게 어떤 정책 의미가 있을 것이다 판단했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예. 일단 부산에 투표를 한 이유는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본인이 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거주를 했던 지역이고 특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전국적으로 보면 PK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율이 아직까지 어떤 만족할 만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아마 감안했을 걸로 보입니다. 즉 이번 선거의 관건은 PK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를 얻을 것인가. 왜냐? 예. PK는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실제적인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투표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30% 후반대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윤석열 후보는 여기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장소를 택했고, 특히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 날이 결국 검찰총장을 그만둔 날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으로 아마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 첫날 역대급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사전투표율 가장 높았었던 때는 2020년 21대 총선이었습니다. 밑에 하얀 그래프가 당시 사전투표율입니다. 첫날 5시 현재 12.14%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투표 첫날 5시 현재 15.84%. 당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10.93%였는데 이번에는 15.84%로 거의 5%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인데요. 복경 대변인님,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십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에는 젊은 분들이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투표일 날 놀러가자, 사전투표 시원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아마 더 많은 젊은 분들이 투표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도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민주당에만 유리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제 지역 아산에서 투표를 하고 왔는데, 예. 오전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서 그런지 뭐 꼭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받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양당 후보 모두가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고 투표율을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높은 투표율이 서로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 가운데서는 사전투표를 하겠다가 57.5%, 반면에 윤석열 후보 지지층 가운데는 31.7%, 반대로 본투표를 하겠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39.1%, 윤석열 후보 지지자 중에서는 64.6%였습니다. 정미영 최고위원님, 이 여론조사 결과 놓고 보면 사전투표율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드는데요. 그렇죠. 사전투표 자체는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전투표가 높은 게 결과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투표는 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나가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투표율이 아주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어느 때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그 지지율이 다 50%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거의 최고치를 찍으면서 저는 투표에 참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 아니냐 분석을 할 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사전투표가 되게 편해요. 본투표보다. 그렇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전투표가 편하다는 걸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총선보다 높다 그렇게 그냥 느낍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네. 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게 지난 4.15 총선 관련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보충돼서 이분들이 이제 뭐 민경욱 전 의원이나 또 이제 이런 저 분들 보면 이런 걸 조직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본투표를 하자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사실상 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감시장치 많이 저걸 했습니다. CCTV 설치한다든지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일은 저는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면 예. 역대 투표율이 총선보다는 대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작용도 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예.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후보를 결정한 확신층들이 사전투표를 주로 하시고요. 앞으로 3, 4일간이 이게 아마 그 부동층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 상승이 곧 민주당의 유리, 이런 공식은 깨졌습니다.
오늘이 사전투표 시작일입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사전투표하면 더 크게 이깁니다.